안녕하세요. 속속 오늘의 코리아타임즈의 한종원입니다. 오늘은 사진기사로 강의하겠습니다. 6월 18일 코리아타임즈 3면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여러 노인분들이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신데 자 컴퓨터를 배우시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목도 보면요. Narrowing Digital Divide 이렇게 나왔는데요. Narrowing 하면은 narrow에서 왔죠. 그래서 원래 형용사로 narrow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동사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좁히다. 자, 뭐 어떤 거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뭐 영역이나 범위, 뭐 숫자 같은 걸 줄이고 좁힐 때도 이 narrow down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digital divide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보 격차, divide 하면은 뭐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로는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 줄이기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senior citizens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인들이 자 고령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ake a test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자, 뭐 시험을 보다 할 때 take an exam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take라는 동사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During an information technology IT 이렇게 나왔어요. IT contest 이렇게 나왔는데요. IT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information technology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얘기하고요. 뭐 contest 같은 경우는 뭐 경진 대회 시합을 얘기하죠. 자, 장소가 쭉 나오는데 at the AT Center in 양재동 Southern Seoul Tuesday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T Center에서 화요일 양재동 서울 강남 화요일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뭐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Organized IT Contest 이렇게 나오는데 Organized 여기서는 개최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IT Contest, IT 경진대회를 이제 개최한 거죠. For the elderly, the disabled and immigra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위에서 노인들 얘기할 때 senior citizen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는 elderly에다가 덜을 D를 붙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더와 형용사를 같이 붙여서 쓰면은 그 형용사가 말하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뒤에도 나왔죠. The disabled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둘 다 더와 형용사를 같이 써서 이렇게 그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면 immigrants 얘기 나왔죠. 그래서 이민자들, 뭐 이주자들 얘기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다문화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보면 in an effort to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뭐 하는 걸 일환으로 이제 생각하면 되시고요. address the digital divide 이렇게 나오는데요. address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나 동사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거를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정보 격차를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으로 이런 행사를 열었다는 뜻이 되고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이 아주 좋은 행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요즘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이 IT 제품들에 대한 접근이 좀 용이해졌는데요. 자,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 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문화 이민자들에 대한 이런 소수 그 그룹에 대한 이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대회가 더 많은 기회를 접하셔서 이분들한테도 좀 더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 줄이기. 노인들이 화요일 서울 강남 양재동 AT센터에서 IT 경연대회에서 시험을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 격차를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으로 노인들과 장애자, 이민자들을 위해 I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사진기사로 강의했고요. 내일도 사진기사나 기사로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